안녕하세요. 해그린TV입니다. 오늘은 농산물에 와서 제가 잘 들리는 덴드로비움이나 이런 게 많은 집이에요. 가람농원이라고. 오, 블루사파이어 스파 보세요. 가격이 요래요. 이것도 우리 사장님 맨날 내오면은 바가지 좀 씌워요. 농담이고요. 그래도 여기에 오면 제가 찾는 덴드로비움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조금 한가해서 카메라를 켜봤어요. 우와, 향기 요정. 우리 사장님이 되게 예쁘신데 이런데 한다고 다 또 보세요. 한 번씩 요런 거 되게 싸게 주세요. 저보고 그때 어디서 샀냐고 이랬었잖아요. 요런 것들이에요. 아니, 여기서 사갔는 게 꽃이 핀 거야, 그때 그게. 그러니까 어디서 그걸 샀냐고, 이제 구독자들이. 그래서 내가, 제 생각에는 요거를 내가 한 3만 원에 아도치 갖고 구독자들 나누고 싶은데, 사장님이 그렇게는 안 주실 것 같고요. 우와. 나도풍란이 또 하나 되게 크게 있지요. 저건 좀 세척들이 가을 세척들을 몇 가닥씩 내주고 있어요. 자, 단점이 우와, 요새 출란. 이게 요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또 유난히 향기가 더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. 우와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오도라타. 이웃난농의 거. 사장님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. 네, 꽃피는 호야, 꽃이 피어있는 호야들. 네, 그거 되게 괜찮아. 요렇게 서 있어도 오도라타는 향이 나거든요. 맞아. 네. 향기가 엄청 좋죠. 요 이제 파리시, 요 네. 엄청 대가 좋지요. 네, 비싸. 그때 저한테는 9만에 파셨거든요. 네. 되게 네. 이제 부작이 되었긴 했어도. 아니야. 이런, 이거보다 좀 작은데 내가 네. 9만원에 사갔어. 아, 네. 한 개? 그래. 못 부작한 거. 아. 가서 집에가 다 썩었어. 어, 그랬던가요? 그것도 지금 신화가 나와서 좀 위안이 됐지. 아, 그 마감포를 주니까 엄청 착하네요. 뭐요? 마감포. 마감포가 뭐예요? 이게 지금 제가 마감포를 내놨는데. 손님들 중에서 난 키우시는 분들이 마감포를 무조건 준다 하더라고요. 그래요? 얘를 줬더만. 아, 근데 뿌리에 닿으면 안 돼. 괜찮대. 네, 손님들이 뿌리를 지나가면서도 다 살아있대. 아, 맞아요. 근데 영양제가 엄청 비싸. 그래요? 그러면 이거 판매를 해요? 너무 비싸서 안 팔고 있어요. 이제 주문만 갖다 주는데. 아, 그럼 저 하나 갖다 주세요. 여기 신화 또 나왔다. 그러죠. 지금 그게 지금 마감포 요거 순지가 지금 한 20일밖에 안 됐는데. 너무 비싸게 샀다니까. 9만 원 주고 샀다니까. 그랬어요. 그럴 때마다 많이 달랐는데 얘가 3만 5천 짜리도 있었거든. 그러니까 아니 그 촉수에 따라 다른데. 얘는 또 지금 5만 원 짜리고. 여기에 지금 다른 게 나오고 있다. 그러니까 이게 마감포 효과인 것 같아요. 지금 이레코나들이. 아, 얘가 뭐지? 얘도 같은 애인데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. 떨어져 있는. 그러니까 너무 적셔 있거나 이러면 신화들이 나오다가 녹아 버리더라고. 웬만하면 얘들은 괜찮은데 그때 내가 사간 게 그렇게 다 녹아 있더라고. 그래갖고 신화가 조금 몇 개 나왔어. 그래서 조금 처음에 이만 했거든요. 이거 새로 다 나왔어. 그러니까. 아니 이 남들 키우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망아포를 1년에 두 번씩 쓰는 분 있고 한 번씩 쓰는 분. 근데 집에서 너무 많이 키우면 우리가 농장이 아니잖아요. 아, 얘도 내가 망아포를 몇 개 줬어. 네. 얘를. 네. 아, 이 뿌리가 금방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. 지금 가을 신화라서 그래. 걔 신화죠. 신화잖아. 신화 뿌리야. 신화 나와가지고 새로 뿌리가 나오는데. 그러니까 나올 때가 됐는데 더 이제 가속이 된 것 같아요. 쟤는 뭐죠, 쟤는? 아, 저게 우리 사장님 잘 아마비. 모릅니다. 저게 얼마죠? 대급사예요, 30만 원. 그쵸. 대품이라서 그렇죠. 같은 그거라도. 10만 원짜리 몇 개 나왔어요. 아. 근데 저번 주에 어떤 손님이 10만 원짜리 사가고 싶어 했는데. 네네네네. 이틀, 3일 이때 그거 뭐야 사모님 몰래 온다
가더만 그날 또 다른 당구선이 와서 가져가 버렸거든. 딱 아래 또 다시 왔더라고. 아. 이 안에 또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랬었는데. 예. 근데 사모님만 없애서는 사장님 이거 사갔어. 맞아, 맞아. 네. 그래, 이게 이원난 농원에서 나오거든요. 예, 네, 이온 건데. 보시겠어요? 어,